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9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스트, 로비리스트 이 명단은 있다. 뭐 그걸 검찰이 확보했다. 근데 그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르내린 이름들 뭐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아침 신문 방송들을 보면 거기에는 옵티머스가 아니고 라임 자산운용 관련한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임 자산운용은 뭐 이름 들어보셨죠? 김봉현 회장 이 사람이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 돈 주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런저런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강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강세 대표가 김봉현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 이 회장의 그 정관계 로비스트의 창구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옛날에 광주 MBC 기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김봉현 회장하고 굉장히 친해서 그 이후에 이 라임 자산운용의 대표를 맡았고요. 그러면서 정계 관계 뭐 이런 쪽에 로비스트 명목으로 일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그 중에서 이제 돈을 받은 것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아마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 김봉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거기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돈을 전달했다 이런 증언을 한 겁니다. 이 증언은 증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라임 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다르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그리고 근데 로비의 형태는 비슷하다. 어차피 이게 금감원을 상대로 한 로비 아니겠습니까? 옵티머스 자산운용도 금감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로비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청와대, 기재부, 금감원 이런 쪽으로 로비를 한 것이고 정치권까지요. 왜냐하면 정치권은 바로 금감원 그 조사하는 데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라임 자산운용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감원의 조사를 받게 되니까 이 압력을 이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청와대 여권 이런 데로 로비를 했고 그 로비의 핵심 그 당사자가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고 그 돈을 대준 사람이 김봉현 회장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요. 어제 증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표 이강세 대표를 통해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한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혹시 이강세 대표가 전 대표가 전달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배달 사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간지 간부 등에게도 돈을 건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건 좀 답변이 애매합니다. 일간지 간부 등에게 돈 건넨 거하고 그 이 5천만 원 배달 사고 부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거를 한 대 엮어서 얘기했다? 요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이 증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증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래전 지인인 김모 씨, 이 사람은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김모 씨가 주선을 해서 라임의 그 이종필 부사장하고 함께 정무위원회에 김모 의원을 찾아갔다. 그래서 김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고 이 김 의원이 그러면서 금감원에 전화했다. 이렇게 이거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금감원에 전화했다. 그러니까 이종필 부사장하고 같이 찾아갔는데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인 김모 씨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내가 금감원에 전화해 줄게 그러면서 전화를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화했다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강기정 전 수석을 만났다 이런 얘기인데 강기정 전 수석을 만난 거는요 2019년 작년이죠. 작년 7월 27일로 기억을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강세 대표가 전화를 해서 내일 강기정 수석 만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섯 개를 얘기를 하길래 자기가 5천만 원을 줬다. 이 사람들한테 다섯 개는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를 5천만 원을 줬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나고 온 뒤에 이강세 씨가 전화를 해서 그 수석이란 분이
김상조 실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억울한 면이 많은 것 같다고 본인 앞에서 강하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정황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7월 27일 날 만나고 와서 7월 28일 다음날 오전 그 인사하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이게 이제 배달사고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이죠. 그 다음에 상황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때 올림픽대로 위에서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청와대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가서 만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 요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7월 27일 날 만났고요. 7월 28일 오전에 만난 사실을 김봉현 회장한테 이강세 대표가 보고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개, 5천만 원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어저께가 이강세 그 전 대표의 재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강세 전 대표는 강기정 전 수석을 만난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품을 주었다는 부분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세 측의 변호인은 이거는 그런 진술만 있고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강기정 전 수석을 만난 것은 라임 자산운용의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만난 것일 뿐 김봉현 회장의 로비를 위해서 만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강기정 수석은 여기에 펄펄 뛰고 있습니다. 완전 허위 날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자적인 관점에서 이걸 분석해보면 자 우선 2019년 7월 27일과 28일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봉현 회장이 증언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이거는 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7월 27일 만난 것까지 인정하니까 그럼 7월 27일 만났다는 건 뭐 청와대 기록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을 것이고 그럼 7월 28일 오전에 이제 이강세 현 대표가 이강세 전 대표가 김봉현 회장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야 금방 드러날 것이고 이건 뭐 그 지금 뭐 몇 개월 안 지나, 1년 정도 안 지났으니까, 1년 남짓 지났죠? 그러니까 충분히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강기정 전 수석한테 돈이 갔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왜냐면, 돈을 안 받고서 김상조 정책실장한테 강하게 전화를 해줬을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강세 전 대표가 강기정 수석을 만나고서 김봉현 회장한테 전화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석이란 분이 김상조 실장한테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보면 이강세 전 대표가 강기정 당시 수석을 아주 잘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잘 알면 아 우리 강 수석이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보면 잘 알지는 못하고 아마도 강기정 전 수석도 이강세 그 대표가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지 않았나. 이게 다 호남 인맥입니다. 광주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강세 전 대표도 광주 MBC 기자를 했었죠. 광주 MBC 기자를 해가면서 그 지역 정치인들 많이 알겠죠. 그런데 이강세 전 대표는 광주 MBC 기자에서 상당한 간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최근에 그 정치 활동을 한 강기정 전 수석은 개인적으로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정치부기자를 오래 했지만 정치부기자들이 주로 그 취재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적어도 한 세대 정도 위의 사람을 취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초년병 기자 시절에는요 저보다 한 뭐 20년 30년 정도 선배들을 주로 취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당직자들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강세 전 기자도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강기정 전 수석은 그 다음에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니까 아마 잘 모르고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강기정 전 수석을 만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이란 분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거기에서 강기정 전 수석이 김상조 정책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무슨 얘기를 했다. 그리고 강하게 얘기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그 김봉현 회장의 진술이 물론 법정에서 한 진술이니까 신뢰를 좀 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증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상당한 정도로 믿을만하다. 근데 강기정소송 일자 펄쩍 뛰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요. 다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약간 걸리는 부분은 배달사고의 부분이다. 배달사고. 왜냐하면 배달사고라는 게 뭐냐면 이강세 그 전 대표가요. 자기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한테 주겠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을 받아서 자기가 챙겼을 가능성. 근데 왜 제가 이 가능성을 놓고 보냐면 여기에 검사가 배달사고의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일간지 간부들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배달사고의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강기정 전 수석 입장으로서는 정말 날벼락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업자를 더군다나 금감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업자를 청와대에서 만났다? 이거는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거는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공관에서 건설업자를 만나서 뭐 돈을 받았다. 그거 결국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설령 돈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집무실이나 자기 공관에서 업자를 업무 시간 외에 만났다. 이거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오해 그리고 이강세 전 대표가 만난 것까지는 인정을 하니까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팩트이고 자 그 다음에 이강세라는 사람이 강기정한테 돈을 건네느냐 안 건네느냐 이 부분만 남은 것인데 배달사고의 가능성도 약간은 있지만 제가 보건대 상황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돈은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김상조 정책실장한테도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강기정 전 수석한테 어떤 식으로 전화가 왔느냐? 물론 기억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전화가 갔다면 일단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하는 점이고요. 자, 근데 라임 자산 운용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수사하고 있는 곳은 서울 남부지검인데 기동민 현 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 소환 통보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K의원, 비례대표 초선의원인 L의원, 아까 얘기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인 K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기동민 의원과 L의원에 대해서 2015년에 필리핀 리조트 여행을 김봉현 회장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이 리조트 여행 비용을 김봉현 회장이 전액 부담했다 하는 의혹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지검에서 기동민 의원 등에 대해서 기동민 의원은 몇 차례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기동민 의원이 뭐 국회 일정이 바쁘다 이러면서 핑계대고 지금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동민 의원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맞춤 양복을 선물 받았다는 부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현금을 건넸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기동민 의원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하니까 계속 요리조리 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복뿐만 아니고 이것도 현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자 기동민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해서 남부지검이 소환 통보를 한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소환 통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의심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중앙지검과 뭐 재경 여러가지 지검들은 전부 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 자리에 채워놓은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판정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동민 의원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개월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뭐 소환 통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것은 10월 19일 며칠 뒤죠. 며칠 뒤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가 남부지검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그냥 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도 있다 하는 걸 말씀 같이 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증언의 사실 여부와 이 사건, 이 보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라임이든 옵티머스든 다 난립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돈을 주고 자기네들의
어떤 곤경을 모면하고자 했던 일들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임기 말 현상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돈은 챙겼는데 그 뒤를 제대로 봐주질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틀어졌거나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솟아오르고 있다. 이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공수처 얘기를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관한 검찰 수사 지켜보기로 하고 지켜봐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야당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자기네들끼리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까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취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비리들을 밝혀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